신으로부터 자비를 얻고 싶다면 먼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하려 한다면 당신 또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로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공평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신은 자비를 베풀기 전 그것이 공평한 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난한 자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나 그 또한 언젠가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그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습니다. 한 인간이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인간의 간구에 대해 신이 답을 주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간구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신의 영적 지혜와 우주 일관성이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무지하고 경험 없는 아이들의 어리석은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터무니없는 간청을 신에게 요청할 때 신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기도를 통해 많은 기쁨과 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완전히 몸을 바친 상태에서 당신의 모든 간구에 대해 신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따른다면 아버지의 뜻은 광대한 우주에 두루 항상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아들이 바라고 무한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언젠가 그 존재함을 드러내며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의 외침은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진리, 선, 자비로 가득 찬 영 아버지의 창구문을 열어주시며 이 좋은 선물은 올바른 아들이 와서 가지도록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기도로 교통할 때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었을 때 인간은 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